연락도 없이 온지 몰라. 애들이랑 같이 저녁 먹겠다고 너 퇴근 시간에 맞춰 왔다잖아. 그래도 한 번 봤는데 이렇게 찾아오는 건 좀 그래요. 아, 그쪽에서도 자주 만나 친해지고 싶은가 보지. 아이고. 아이고. 아유, 이쁘게 입었네. 응? 아저씨 잘 만나고 와? 네. 네. 가자. 아이고. 어, 필정 씨. 안녕하세요. 네. 너희들이 바로 그 이쁜 꼬마 신사 숙녀구나. 고맙소. 자, 네가 민호고, 네가 민지, 맞지? 안녕하세요. 민지는 사진보다 훨씬 더 이쁘네. 애가 쑥스러운가 봐요. 아이, 그렇겠죠. 가시죠. 얘들아, 가자. 뭐야, 벌써 애들까지 만난 거야? 뭔 진도가 저렇게 빨라? 너희들은 뭐 좋아하니? 뭐 먹을래? 다 좋아해요. 민지는? 스파게티요. 야, 민지랑 아저씨랑 통했네. 아니, 그렇지 않아도 이 아저씨가 이탈리안 레스토랑 예약해놨거든. 예약까지 했어요? 아, 그럼요. 그 예약 없이는 갈 수 없는 집이에요. 아, 이렇게 귀한 손님들인데 그 정도는 해야죠. 네. 감기 걸리셨어요? 아, 아니요. 이상하네. 개도 없는데. 아, 실은 제가 개털 알러지가 있거든요. 우리 집에 점박이 있는데. 점박이?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개 이름이에요. 아, 개 키우니? 아, 그래서 너희들한테 개털이 묻어난 거구나. 저기, 미안한데 거기 휴지 좀 줄래요? 네. 아저씨는 강아지 싫어해요? 어, 아니,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아저씨가 이 알러지가 있어서 걔는 안 키운단다.